우리나라 순위가 베토벤의 협주곡을 연주할 텐데요. 그야말로 서울 국제음악 콩쿠르에서부터 샌다이 콩쿠르, 인디애나 콩쿠르에 우승할 때마다 이 곡으로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음악이고요. 인디애나 콩쿠르 우승 뒤에 많은 국내 악단들이 이 곡을 해변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꼭 의도한 건 아니었을지 몰라도 거절하면서 내신 마에스트로와 서울시향 연주에 초대를 받는다면 하고 받았다고 합니다. 그런 무의식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져서 누구보다 기쁘다는 그런 인터뷰 들려주었는데요.